예술 분야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예술 중 하나가 엑스레이 아트입니다. 요게 글 전체의 핵심 단어가 되겠죠.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예술 작품을 의미합니다. 라면서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소개해 줬죠.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는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브제 내부를 주목합니다.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 예시 있죠? 꽃봉오리에 감추어진 암술과 수술을 드러냈고, 얘는 엑스레이로 찍히면 나오나 보네. 꽃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아름다움을 탐색했다. 또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서, 셀피 뭐예요? 우리는 셀카라고 하죠. 걔네들은 셀피라고 해요.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은 사람들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했습니다.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면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용해 창작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튤립이라는 거의 예시, 거기에서의 의도, 셀피라는 거를 예시를 들고 거기에서의 작가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주고요.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첫 번째,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브제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의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 재질과 두께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창작 의도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는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을 포함한 오브제를 배치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특정 오브제를 배제, 안 쓰기도 하고,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 촬영할 때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의 강도와 오브제의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의도하는 명도의 밝고 어두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강도와 투과 시간을 조절해야 돼. 근접한 거리에서의 촬영하는 엑스레이 특성상, 그렇죠. 엑스레이 엄청 크진 않잖아요. 커봐야 뭐한 요만하지 않나? 가로 35, 세로 43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크면 나누어서 촬영합니다.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해서 의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겹쳐 있을 경우엔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이러한 엑스레이 아트를 만드는 때 창작할 때에 쓰이는 기술적인 방법. 뭐, 요 정도 되겠지.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아,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뽀샵 한다고.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이 과정에서 합성하기도 합니다. 항공기 동체와 같이 크기가 큰 대상을 오브제를 삼아서, 어머, 여러 날 촬영할 수도 있대. 당시의 기온 습도의 영향에 따라 각각의 사진의 명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픽 작업을 통해 합성하기도 하고 명도를 보정하기도 하고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합니다.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러네 차가운 느낌을 주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예술과는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현대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라는 평가. 현대 예술의 외연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현대 예술의 예술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거에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요 정도면 의의 정도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겠지. 네, 잠시만요. 21번 언급되지 않은 것. 1번.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있어요? 여기 있네. 엑스레이 아트란 요런 겁니다. 개념 있죠? 2번. 엑스레이 아트의 작품 사례. 튤립, 셀피 있죠? 21의 3번.
창작 방법, 세 번째 단락에 전부 다 있지. 4번, 엑스레이 아트의 등장 배경,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 5번이었네요. 엑스레이 아트는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다? 없지. 틀린 건 5번. 22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제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삼아서 여러 날에 걸쳐서 촬영했다. 아, 이미 요거 보는 순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했다. 나중에 합성해야 되겠군. 합성하면서 여러 날에 걸쳤으니까 명도를 조정하는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거쳐야겠다. 작품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차체나 바퀴 등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했다. 아까 세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 있었어.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해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인체 골격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여기 요 아저씨 신문 보고 있는 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 요즘은 전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죠? 누구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기. 1번. 물체를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이용했다. 오케이. 일상적 시선으로는 볼수 없는 인체의 골격을 보여준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 뼈본적 있어요? 동물 뼈는 자주 봐도 사람 뼈는 못 보지 않나? 그렇죠. 바퀴나 차체 등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했다. 왜? 나머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려고 했으니까. 괜찮네. 버스의 측면이 보이게 촬영을 했다.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죠. 측면이 보이게 옆에서 찍었다고 각도에 따라 투과되지 않는 효과? 아니요. 옆에서 있어도 투과되는 애, 투과되지 않는 애들은 나뉩니다. 앞에서 찍어도 상관이 없지. 한 번에 촬영한 사진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명도를 보정했으니까. 우리 아까 요거 했었지. 4번 맞죠? 엑스레이 필름보다 큰 겁니다. 여러 장을 합성했겠군.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다음 25번. 기억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호! 자, 여기에 빨간색 밑줄. 이런 문제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무엇 무엇의 의의. 의의의 뜻은 뭔데요? 그것의 가치. 이런 뜻이에요. 의의. 그것의 가치. 그것의 중요성. 나는 이 말보다 이거 이거의 좋은 점. 요 정도가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래 이래서 쓸모 있음. 이런 거지.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기억 동그라미 누군데요? 엑스레이 아트. 무엇 무엇의 의의. 얘네들은 글의 처음, 중간, 끝 어디에 올까? 무조건 무엇 무엇의 의의라는 말은 항상 마지막, 어이구야, 항상 마지막 단락에 있을 거예요. 항상 마지막 단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3번 뭐뭐의 의의라는 거를 보는 순간 맨 마지막 단락에서 답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맨 마지막 단락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현대 예술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 예술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 예술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몇 번? 5번. 예술을 확장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가면 된다. 괜찮나요? 24번. A, B, C, D, E. 단어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이, 개척하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다. 이게 개척하는 건가? 서부 개척 시대. 불모지를 개척합니다. 저 동양을, 서양을 개척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 거는 개척이 아니라 개발이지. 신제품 개발. 1번 틀린 얘기죠. B. 주목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C. 구현하다. 구체적으로 구. 나타날 현. 구현하다. D.
배치하다, 일정한 자리에 두다. E, 기여하다, 도움이 되게 이바지하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데스크. 네, 잠시만요.